슬리드 노트에 PDF를 추가할 수 있는 PDF 블록이 Import PDF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슬리드 노트를 시작을 하시게 되면 슬리드 노트 첫 화면에 PDF 가져오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. 이 PDF 가져오기 메뉴는 현재 슬리드 버전에서는 본문을 작성할 때 사라지는 메뉴이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진 않을 거고요. 화면을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요. 예를 들어서 원클릭 캡처를 했습니다. 즉, 이와 관련된 PDF로 만든 교재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해당 캡처 영역과 연관되는 PDF를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오른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내 노트함 오른쪽에 추가 메뉴 옵션 버튼이 위치합니다. 이 버튼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PDF 블록이라는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. PDF 블록을 클릭해 주시면 내 컴퓨터에 파일 탐색기가 열리게 됩니다. 불러오고자 하는 PDF를 저는 샘플용, 첨부용을 하나 만들어 놨고요. 이 첨부용을 클릭해서 열기를 눌러주게 되면 해당 PDF가 이미지로 삽입이 됩니다. 즉,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 버튼을 눌러서 삭제를 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에 해당하는 내용만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가지 팁을 드리게 되면 첨부된 PDF는 이미지 형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펜필기 기능을 이용해서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즉, 필기 기능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. 저장을 눌러주게 되면 해당 PDF에 펜필기 기능이 추가돼서 입력됩니다. 슬리드 노트의 PDF 불러오기 기능이었습니다. 지금 바로 슬리드 하세요.